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신기한 생물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생물은 아주 번쩍번쩍한 녀석입니다. 그게 어떤 생물이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무슨 조약돌 같기도 하고, 뭔가 일단 생명체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관찰용 수조에 넣고 확인해 봐야겠죠? 봐도 기괴스러운 생김새인데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전기조개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폐각의 형태는 갑오징어 뼈 같기도 하고 가리비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오징어 뼈처럼 생긴 이 폐각에서 갑자기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호러스러운데요 이거.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전기조개가 가지고 있는 촉수들인데요, 이 촉수들로 물속의 플랑크톤이나 작은 유기물들을 걸러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이 촉수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모습 같아 보인다고 해서 불꽃조개 혹은 불꽃가리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가리비과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개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하게 생겼죠? 안 그래도 징글맞은 붉은 몸 안에서 뱀대가리 같은 무언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흉측하게 생긴 기관은 부족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 조개의 발입니다. 이 부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나 모래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전기조개는 북동대서양과 지중해, 영국 남부와 스코틀랜드 서부 등에 서식하는데요, 해당 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생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순 없었지만, 산호초지대의 암석 틈 사이에서 주로 발견되고 몸에 난 끈 같은 형태의 물질로 암석에 부착하여 몸을 고정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간략한 소개는 이쯤하고 이 친구의 이름에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단어, 바로 전기인데요, 정말 전기조개는 전기를 뿜어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조개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개 안쪽에서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스파크가 보이시나요? 정말 전기 스파크처럼 보이는 것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조개가 이럴 수가 있죠? 전기조개는 이 빛으로 천적을 위협하거나 먹이를 유인하는 데 사용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주얼이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게 무슨 악마 세계에 살 것 같은 성격 파탄자 같은 느낌입니다. 어우, 그런데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더 섬뜩해요. 근데 가만 보니 조개 껍데기 위에 정체불명의 히치하이커가 스멀스멀 기어갑니다. 이런 히치하이커들은 어항 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조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기를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잠깐! 손으로 만지면 감전되지 않을까요? 사실 전기조개의 몸에서 반짝이는 것은 전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손으로 만져도 절대 감전될 일은 없는데요. 자, 그럼 이 반짝거리는 게 전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전기조개의 이러한 현상은 전기가 아닌 빛을 이용한 기작인데요, 보통 전기조개는 빛을 발생시켜 전기 스파크 같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해 빛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기조개를 좀 더 심도 깊게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전기 스파크 같은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빛이 발생하는 부분은 외투막의 테두리 경계 부분인데요. 이 외투막의 경계를 따라 전체적으로 스파크 같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조명을 끄면 스파크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조명을 서서히 어둡게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과 달리 조명이 어두워진과 동시에 밝게 빛나던 스파크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조명을 완전히 끈 후엔 어떠한 빛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두워지면서 빛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첫째로 외부의 빛에 따라 전기조개가 반응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전기조개가 내는 스파크가 빛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명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다양한 세기와 각도로 빛을 줘봤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스파크가 규칙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크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작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테스트를 반복해본 결과 전기조개 빛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정말 빛을 내는 것으로 혼동이 올 만큼 정교하게 반짝거리지만 외투막 끝에 스파크처럼 반짝거리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반짝거림과 동시에 해당 부분이 빠르게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 반짝거리는 외투막 끝부분이 펄럭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빛이 반짝거리는데요. 네, 바로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즉 외투막 아래쪽 면에 숨겨져 있는 반사판을 빠르게 진동하면서 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쪽 면은 반사판이 있고 나머지 면은 없어서 두 면을 빠르게 교차시키며 떨면 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는데도 진짜 전기처럼 속을 만큼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과 생명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놀랍기만 하네요. 그럼 이제 이 전기조개를 물맛댐을 잘 식혀준 후에 어항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해당 어항은 아직 어떠한 컨셉도 잡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어항인데요. 그래도 벌써부터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끼 제거를 잘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이곳에 전기조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전기조개 투입! 전기조개가 투입되자마자 몸 안에 촉수들을 뻗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전기조개를 어항에 넣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생각보다 역동적으로 물을 뿜어내며 움직이기 때문에 모래 속에 슬러지가 많은 어항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 어항은 슬러지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도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어항이 이렇게 뿌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조개도 조개다 보니 어항에 투입 후 초반에 몇 번 움직인 거 말고는 더 이상 이렇다 할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태로 두면 원하는 자리를 찾아 모래폭풍을 일으키기 뻔하니까 전기조개가 좋아하는 구석진 자리로 옮겨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자, 오늘은 빛을 반사해서 전기처럼 보이게 하는 신비의 조개, 전기조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전기조개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먹이도 플랑크톤류 외에 정확히 어떤 걸 먹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으로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